자, 그럼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노란 강아지에 빨간 공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시범은 유튜브로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채색법은 여러분 알다시피 어두움부터 채색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생각할 때 옐로우는 오염도가 빨리 진행되는 색깔이기 때문에 노란색부터 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래요. 맞아요. 네. 선생님 그냥 어둠부터 어둠 채색법으로 밀고 나가고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해보는 거예요. 분명히 번질 텐데. 자, 지금 사용하는 색깔은 브라운 레드에다가 바이올렛을 섞었습니다. 다른 때에 보면은 뉴트럴 틴트에다가 바이올렛을 섞었는데 브라운 레드를 사용한 이유는 노란색 옐로우 계열에서 어두운 톤에 어울리는 색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걸 먼저 하느냐 하면 선생님 지금 어둠 채색법에 대한 장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저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있는 거죠. 노란색 강아지인데 어둠부터 칠하는 게 가능할까? 뭐 안 되면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어떤 경험치를 하나 얻는 거죠. 그래서 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막연한 생각, 그걸 실현을 해보려면은 실패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학원 선생님들이 그림 잘 그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이 틀려봤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이 틀린 그림들을 수정도 많이 해보시고 복구도 많이 해보셨기 때문에 잘 그리시는 거죠. 스케치선을 왜 안 지우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채색할 때 보면은 기초 디자인할 때 열심히 채색 해놓고서 스케치선 다 지우는데 종이가 피로도가 높아져요. 종이가 거칠어지는 거죠. 그리고 어차피 물감으로 스케치선이 다 덮이는데 그 굳이 지울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물론 지금 선생님 스케치를 좀 진하게 했어요. 이거 여러분들 보여주려고. 근데 이거 훨씬 더 약하게 해야죠. 그래서 스케치선이 그림 채색에 크게 방해가 되지 않게끔. 자, 연필선을 지우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은, 자, 지금 노란색 위에 연필선이 보이는데 그 연필선이 자연스럽게 경계선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반대로 이거는 채색하기 전에 색연필로 외곽선 잡고 들어가는 기법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스케치하고서 연필선을 다 지우는데 지우지 않아도 그 연필선을 이용을 해서 경계선 용도로 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한번 그려보기 바랍니다. 중간 톤 넣고 화이트 작업이에요. 자, 중간 톤도 여러분들이 안 넣어봤을 색깔 옐로우에서 중간 톤을 오렌지나 보밀리온을 이용하지 않고 선생님은 이번에 오페라를 이용해서 중간선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오페라로 무슨 옐로우 계열의 중간톤이 만들어지느냐 할 수 있는데 이미 노란색이 깔려있기 때문에 오페라를 쓰면은 채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옐로우의 채도를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중간톤이 만들어지죠. 한 달 동안 일일 일 그림 그리기 올리기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일주 1그림 그리기로 바꿔놨어요. 너무 많이 했어요. 그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 편집해서 올리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일주에 하나씩만. 오늘 듣기평가 때문에 아마 종이 안 울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임시 시간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우리 복도가 시끄러지면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네. 그냥 물어본 거예요. 다들 하나 싶어서. 네,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나오는 거예요? 네. 녹화 중. 그냥 그런 건 다 자를 거야. 말도 다 자를 거고, 여기서 계속 떠드는 소리 다 들어가긴 하는데 다 자를 거야. 제가 숨어도 괜찮았나요? 근데 그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1초는 그냥 지나가 버려서.